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모두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종전과 같은 마이너스 0.1%로 동결했는데요. 구로다 총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2% 물가 달성을 위해서 양적, 질적, 이 물가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서 엔화의 상승세는 꺾였는데요. 그간 엔화의 강세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던 달러가 다시 반등에 나서게 될까요? 오늘의 일본의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영국 CPI 그리고 미국의 PPI와 소매 판매 등 굉장히 다양한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선견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자, 설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기순환 사이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3년 침체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연휴를 맞아서 오늘도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 문자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또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때 0707 번호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12월 헤드라인과 근원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골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에도 불구하고 1900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12월 CPI가 헤드라인 마이너스 0.4%, 근원 0.6%로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개장 전에 주요 상품과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전 거래일 같은 경우는 간밤새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우리 시장 그리고 또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나스닥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일단은 좀 하나 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데드크로스 나온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에 종가에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일단은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룸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가 지금 있는데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어저께 새벽에 발표를 했죠. 굉장히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고 있으면서 사실은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은행주들 매출은 일단은 증가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매출을 상회하는 그런 마이너스를 기록한 은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높아졌는데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 영업비용이죠. 그중에서도 크게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임금 부분에. 제가 항상 노동지표 설명드릴 때 실업률과 더불어서 요즘에는 임금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예상 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됐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실적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다. 예,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시장 이슈 할 때 같이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 보시면 일단 한 자리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왔고요. 자, 다음 골드 가볼까요? 자, 골드 차트를 제가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전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진입 자리가 딱 보이실 거예요. 여기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진입 자리 보이시죠?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정도 진입 자리 일단은 나와서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21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에서 자동 익절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종가상 21선 이탈을 안 했습니다. 맞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21선 안에 종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청산 라인이 아니다. 21선 종가 라인,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여기가 청산 라인이 됩니다. 자, 일단은 오전 중으로는 일단 이렇게 자리가 나왔고요. 자, 우리 약속의 유럽장, 유럽시장 시간대죠. 보시면 자, 일단은 16시부터 일단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16시에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린 5일선 기법이죠. 자,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양봉이라고 하면 매수 쪽이라고 하면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그렇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가 어디 또 나오나요? 여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에도 나오고요. 이봉에도 나오고요. 이봉에도 나오고요. 이봉에도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이봉까지 전부 다 지금 진입 자리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가 나옵니다. 한 시간 동안에 진입 자리가 일곱 개가 나오는 굉장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 기법으로 일단 청산.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잡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진입을 했다. 매수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21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을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까지 수익 내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좋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일 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많이 힘들었겠죠. 자, 딱 보시면 여기에 박스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스장이 일단 이렇게 돼서 굉장히 조금 힘든 매매 하셨을 거고 추세 같은 경우에는 18시 이후에 나왔죠. 18시 이후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 봉의 종가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에 진입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손익비에 맞춰서 제가 일단 계산을 해드리면 자 16시부터 해서 한두 번 정도 컷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의 기법, 100%의 진입 그리고 100%의 청산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손절을 잡고 손절에 기반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16시부터 일단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박스장을 일단은 그리고 있고 박스장에서도 지금 이 하단을 그렇죠? 이 전저점의 하단을 뚫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 주시면 됩니다. 16시부터 해서 이렇게 손절을 한두 번 정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추세에서 이 손절분을 만회하는 모든 틱수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아주 간단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 컷나는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셔라. 어차피 손익비로 다 리버스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진입하셨다라고 하면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죠? 자, 여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종가상 21선 아닙니다. 21선을 그냥 터치한 거예요.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면 되고 이게 81.70 정도. 그렇죠? 81.70 정도. 진입 자리가 81.10 정도라고 하면 약 60틱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이런 안전한 매매 기법 제가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를 기해서 노란 톡방에 제가 차트
차트에 관한 어떤 기술적 분석, 그렇죠? 진입이나 청산 같은 이 복귀 사항을 일단은 올려 드릴 테니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2시까지 이 방송이 끝나는 12시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같이 공유를 일단 좀 해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딱 보세요. 자,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진입 자리가 많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눌림목 주면서 지속적으로 위쪽으로 갔고 여기서도 뭡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자, 큰 차트로 보면 이렇게 진입 자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자, 이걸 조금 좁게 보겠습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자, 일단은 우리가 15시부터 일단은 보도록 하죠. 15시부터 일단은 보면요. 여기 보이시면 자, 여기에서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입 자리 보이시죠? 양봉. 골든 크로스 나오는 양봉 혹은 그 다음에 양봉. 여기에서 일단은 진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입니다. 종가상.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여기. 혹은 이걸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까지. 자,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그냥 청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거의 매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나오는 그봉 혹은 그 다음에 양봉이 진입해서 21선 이탈 라인까지 끌고 가는 전략. 자, 이것도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내일부터 매일 차트 복귀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뭐가 나오나요? 데드크로스 나오죠? 데드크로스 나오는 음봉의 종가 라인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또 뭡니까? 21선 이탈 라인에서 청산하시면 되고. 자, 한 달 동안 계속 들으시니까 이제 뭔가 좀 보이시나요? 네. 차트를 길게 놓고 볼까요? 자, 동그라미만 쳐드릴게요. 데드크로스 21선 이탈 라인. 여기에서 청산. 진입과 청산. 그렇죠? 자, 뒤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로 더 돌아가면 여기 보이시죠? 21선 기법에 의해서 21선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라인. 그 다음에 21선 벗어나는 양봉의 종가 라인 청산, 진입과 청산, 그렇죠? 여기에서도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여기에서 진입, 그 다음에 뭡니까? 21선 이탈 시에 청산, 진입과 청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오후장 복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의 움직임 양상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월요일에 경기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 차트와 그래프를 통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도 여러 이야기를 깊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 2번 국면입니다. 2번 국면인데 자료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자, 1번 국면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이제 후퇴 시장. 그리고 2번이 왜 중요하냐면 20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유수의 경제학자들 약 80%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저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그 틈에 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침체가 올이라고 일단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 여기에서 이게 뭡니까? 2번 국면. 그 침체가 2번 국면인데 이게 2023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올 겁니다. 예, 거의 80%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2번 국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파월인데요. 그렇죠? 파월인데 예. 자, 파월이 지금 2022년 12월 30일 최근에 브루킹스 경제연구소의 연설을 할 때도 이 얘기를 꼭 했어요. 어떤 이 얘기가 얘기죠? 사실은 네. 이제 잭슨홀 미팅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일단은 몇 개월 동안 하고 있고 최근에 12월 30일에서도 연설에서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그래프를 일단은 좀 보도록 하죠. 자료 네. 잠깐 내리고 자료 잠깐 내리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강조드리는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자, 요거를 보시면요, 여러분. 자, 그 섹터를 제가 조금 나눠볼게요. 자, 여기를 1번이라고 치고요. 1번이라고 치고, 여기 지금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를 제가 좀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네. 이걸 2번이라고 일단은 치겠습니다. 네. 많이 살아났네요. 네. 1번 같은 경우에 늘었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늘었습니다. 예. 이게 뭐가 늘었냐면 구인입니다. 구인.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을 원하는 게 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목하실 거는 뭐냐면 1번과 2번은 자, 기울기도 다르지만 이 기울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1번과 2번이 뭐가 다르냐? 자,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성질 자체가. 왜냐? 자, 이 회색은 우리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자, 2000년대 이 회색도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은 경기 침체예요. 자, 지우고. 자, 1번 경기 침체가 있었고, 2번 경기 침체가 있었고, 3번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1번의 경기 침체는 뭐였나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 있었고, 두 번째는 9.11 테러도 있었고,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리만 브로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3번은 코로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렸던 섹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면, 자, 2번 상에서의 섹터와 이 3번에서의 섹터는 완전히 다르다.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를 1번 박스라고 하고 이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 박스는 어때요? 확대 정책에 의해서 확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기업에서, 공장에서 노동자들 더 많이 원하겠죠. 그래서 구인이 더 많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신세계 리턴즈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2번의 구인은 틀리다 이거예요. 왜요? 코로나가 굉장히 깊숙이 침투를 했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든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13년간 자산가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은퇴자들이 은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민정책. 그렇죠? 미국의 이민정책으로 인해서 뭡니까? 다 봉쇄를 해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1번은 경제활동, 경제를 붐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인이 늘어난 거고, 자, 여기 2번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게 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1번과 2번 양성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게 어떤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를 당해서 은퇴를 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민 정책을 막았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직장을 떠난 해고자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해야 하고, 미국을 떠났던 이민자들이 다시 미국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자, 요거 차트 잠깐 내리겠습니다. 차트 네. 잠깐 내리고 자료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파월은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하다라는 예.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이 이제 물가 그리고 고용 이 두 가지에 또 중점을 두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잠깐 보면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도 원래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최근 50년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네. 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보이시죠? 예. 자, 구인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 그리고 경기가 일단은 조금 불안한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구인 보고서와 실업수당과의 갭 차이가 지금 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 보시면 엔드 타이틀 42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타이틀 42라는 이제 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트럼프 때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조항이냐면 우리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잖아요. 이민자들이 일단은 건너오는데 이 이민자들을 그냥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이 추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타이틀 42입니다. 타이틀 42라는 법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이민자들을 받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근데 최근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반려를 했느냐? 이것은 법 조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위 법원에서부터 판결로서 올라와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민자들이 지금 트럼프가 제정한 이 그 타이틀 42라는 이 조항 때문에 이민자들이 아직도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소송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려면 2년, 3년, 5년 걸립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타이틀 42라는 법 조항이 지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탈피가 되려면 수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미국이 이민자들이 지금 필요해요.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수요는 침체 때 이제 감소가 되기는 하는데 공급이 지금 워낙 적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가 낮게 책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민자들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포커스로 좀 보셔야 되고 오른쪽 보시면 노동에 대한 그 공급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여기에서 지금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민 노동자들이 어느 직종에 지금 미국에서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빨간색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파란색은 뭡니까? 합법적인 체류자들입니다. 1위가 뭔가요? 1위가 여기 보이시죠? 하우스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부입니다, 여러분. 가정부. 가정부가 합법이든 불법이든지 간에 46%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 누구 먼저 해고를 하겠습니까? 꽁꽁 묶고 있죠. 그래서 외부인들을 집 안에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부들이 굉장히 많이 해고를 당했다. 가정부하고 여기는 여러분 한 가지 좀 추가된 게 왜 미국은 이제 정원, 잔디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잔디를 깎는 그런 노동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지금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염색 공장이나 가죽 공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염색 공장이나 가죽 공장에 많이 취업을 하시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36%입니다. 36%. 그다음에 농업도 있고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건설이죠. 건설 부분 노동자들도 25%가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그 가정부나 아니면 잔디를 깎는 노동자들이 다 해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구인보고서와 실업수당과의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갭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서 이제부터는 이게 사실은
그 타이틀 42조항은 정치적인 영역은 맞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경제와 버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침체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침체의 시장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체의 시기에서 뭐를 또 봐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구인 이직 보고서 보셔야 된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자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파월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지금 구인 이직 보고서는 1:1.7 아직도 1:1.7입니다. 내가 1을 원하는 사람은 1. 그리고 내가 1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1이고요. 나를 원하는 기업은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고 파월도 지금 수개월 동안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다라는 이것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고 오히려 비농지표가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비농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입니다. 그렇죠? 고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일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이요. 네. 고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고용은 떨어지고 있지만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임금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면 이 침체에 관한 노동시장에 큰 변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비농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일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나왔죠? 노동시장의 끝판왕인 이제 실업률 일단은 나왔습니다. 실업률 나왔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죠? 예, 3.5%. 거의 이제 역대 최저. 제가 일단 자료를 준비한 게 1950년대부터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1950년대부터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예, 최저를 거의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일단은 관건이다.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관건이다. 근데 제가 가이드는 일단은 잡아드렸죠. 지금 현재 실업률이 3.5%입니다. 실업률이 3.5%인데 이게 4.5%에서 5% 정도는 가야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저는 이거를 6.5%까지 일단은 좀 보는데요. 6.5%까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6.5%까지 보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5에서 5% 정도 가야 어떤 금리 인하, 금리 동결이 아니고요. 경기가 진짜 너무 어렵고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으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올리자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거다. 이 실업률이 얼마냐? 4.5에서 한 5% 정도 일단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실업률 6.5%까지 일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요소요소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특히나 지금 현물 갖고 계신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침체 후에는 어디로 넘어가나요? 3번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은 뭡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하강시키는 국면. 2번은 뭐예요? 침체의 국면. 3번은 뭡니까? 3번은 회복의 국면이죠. 예. 그럼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은 혹은 현물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침체의 끝, 회복의 시작. 여기에다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것을 보는 후행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실업률이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보여드린 자료인데 짧게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침체 시기 인플레이션과 2년 후에 인플레이션이다.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2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기설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14개월에서 20개월 주기설이 있다. 금리 인상 후에 혹은 경기 침체의 오피셜 후에 14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가 아니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 했나요? 2022년 02월을 기점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4개월에서 20주기 설을 따르면 지금 뭡니까?
23년 4월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요. 동결을 하겠죠 아마. 자, 그러면 2년 정도 있으면 자, 20주기면은 23년 4개월을 빼보죠. 한 10월 정도 되네요. 그죠? 10월 정도. 10월에서 12월 정도입니다. 자, 2023년 10월에서 12월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자, 여기에서 포커스 하나.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자료를 일단은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자료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료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료 잠깐 내리고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CNBC에서 속보가 떴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만 명 직원을 해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 최근에 좀 미국에서는 이런 고용 시장에 좀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연하게 제가 그렇군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게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제가 네. 이거 설 전에 특집 방송을 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여러분들 이 경기순환 사이클만 잘 이해를 하시면요. 예. 향후 2년, 3년에 대한 경제에 대한 흐름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예. 굉장히 큰 흐름을 읽게 네. 되는 거니까요. 대량 해고가 이제부터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자, 자료를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료 일단 보시면 네.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해서 첫 페이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예. 금리와 환율을 보면 거시경제 환경이 보이는데 주요 투자은행 10곳의 내년 미국 금리 전망입니다. 2023년에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자,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뭡니까? 거의 4분기 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기설 말씀드렸죠. 14개월에서 20개월 주기설 말씀드렸을 때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금리 인하는 2023년 10월에서 12월이 가장 유력하다. 이게 뭡니까? 4분기입니다. 4분기. 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네. 경제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래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시면 경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료 잠깐 내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올해 4분기가 유력하다라고 또 팁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자, 자료 보시면 이거 지금 제가 그린 건데 예. 어떤 그래프일까요? 각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8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도와 이 주기를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각도가 다 비슷합니다. 각도가 다 비슷한데 자,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제 모든 방송에서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침체 시기의 실업률과 침체가 끝난 이후의 실업률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침체 시기의 실업률과 침체가 끝난 이후의 실업률을 비교를 하시면 자,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계산했거든요. 50%에서 100%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실업률이 3.5%입니다. 그렇죠? 실업률이 3.5%입니다. 자, 그러면 50%에서 100%라고 하면 5.2%에서 7%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5.2%에서 7%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예상되어지는 실업률의 각도를 제가 그린 겁니다. 맞춰서. 자, 50%에서 100% 항상 침체 시기에는 50%에서 100%의 실업률이 펌핑이 된 다음에 낮아져요. 이게 뭡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실업률 그래프이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반대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50%에서 100% 펌핑한 다음에 밑으로 금리 인하를 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부양. 자, 그럼 지금 3.5입니다. 3.5예요. 3.5니까 5.2에서 7%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제학자들이 제가 4.5에서 5%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린 건 굉장히 적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실업률입니다. 금리의 상단이 아니고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자, 4.5에서 5%를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좁게 잡은 거고 자, 통상적으로는 뭡니까? 5.2%에서 7%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7%.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중간값인 6.5%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5% 정도를. 자,
이거 지금 제가 1월에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정도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가름이 날 건데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데이터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기 순환 사이클도 그래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아, 실업률이 지금 이 정도로 치솟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7%까지 치솟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일단은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뒤에 조금 더 내용이 남아 있는데 미국 법인세 효과나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만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요 미국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순환 구조의 이 사이클이 침체 시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2023년 올해가 해당되는 만큼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매크로 환경과 히스토리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기는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신세계 리턴즈가 계속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언제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 1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했는데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18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요 상품들도 모두 다 상승세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히 상품별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세웠는데요. 이 소매 판매가 발표된 10시 30분에도 장대 양봉 뽑아 올렸습니다. 직후에 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은 오늘 나온 경제지표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0.8% 상승한 11,710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에 수요 증가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탄력 지속하면서 개장 시간 다가올수록 강하게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요. 배럴당 82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2%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볼게요. 네, 최근 상승세 길게 이어지고 있는 골드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발표된 10시 30분에 나스닥과 동일한 패턴으로 윗골이단 장대 양봉 연출이 됐고요. 그 이후 계속해서 레벨업이 이어졌습니다. 1930달러 선 부근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0.9%가량 오른 온스당 1927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상품들 세력 상당히 강한데요. 달러가 급락세 연출을 하면서 유로 상대 적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78% 상승하면서 1.091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파동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12월 소매 판매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장 마감까지 이 기조 유지될 수 있을지 팻말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오르려나 보네요. 네, 지금 일단 사실은 이게 좁게 보면 자, 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일단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좁게 보면 지금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장은 맞는데 이걸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항상 차트를 길게 크게 크게 놓고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거 보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에요. 자, 침체 시그널이 일단은 조금 오고 있고 자,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 장은 일단은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자, 일단 해외 선물 방송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어차피 당일에도 매수 전략이 다 유효하죠. 자, 제가 두 가지 라인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라인이요. 자, 21선 지지하는 라인과 일목
지지하는 라인, 그리고 일목의 상단을 지지하는 라인, 여기 620선입니다. 620선을 지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열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000대까지 일단은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일단 오를 것인가? 그거는 일단 아닐 거고, 지금 저항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항선을 제가 몇 가지를 일단 좀 그어드리면, 눈에 보이는 저항선들만 해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요건 뚫었고요. 자, 지금 제가 즉석에서 그어드린 저항선만 해도 지금 4개나 됩니다. 위쪽으로 뚫으려면 어떤 강한 모멘텀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이전까지의 그 모멘텀은 어떻게 유지를 했냐면, 기업 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로 일단 유지를 했었어요. 아, 그래도 노동시장 강하고, 그래도 미국 기업들은 매출을 잘 내고 순이익을 잘 낸다라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일단은 이걸 버텨왔는데, 지금 어저께만 해도 제가 이제 실적 발표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 오전에 이제 제가 분석을 올려드렸는데, 기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기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매출을 띄울 수 있는 순이익을 그렇게 많이 낼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데는 일단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분봉산을 일단 체크를 하면,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일단은 기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리만 일단은 하나 조금 봐드리면, 우리가 이 일목선을 지금 계속 지지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목금을대 안에 들어오는, 일목금을대 안에 들어오는 뭐 포인트를 잠깐 잡아드리면, 대충 한 650라인, 11,650라인 이상에서 지지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수 포인트 보시는 걸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굉장히 혼조세고 박스장이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건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어떤 그 일목 상단이었죠. 620라인 지지.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650라인 지지할 때는 지속적으로 매수 포인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50선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스탠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5일 계속해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2%대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지금 배럴당 82달러 선 위로 올라선 상황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5일도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 제가 들었는데, 네. 자, 5일을 보기 전에 항생 차트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네. 왜 이렇게 5일이 오르는지는, 지금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이제 탈피를 하고 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좀 플러스가 되고 중국 내 경제에도 일단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 어저께 또 GDP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좀 좋게 나왔어요. 자, 항생을 보면 지금 보세요. 자, 중국을 보시려면 일단 항생을 보셔야 된다. 자, 일봉입니다. 일봉상 V자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 그림을 일단 보실 수가 있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보시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렇죠? 요 라인. 자, V자 반등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라인이죠. 자, 이 라인입니다. 요 라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단기간에 일단 올랐습니다. 그럼 남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진정한 V자 반등이 일단은 그려질 것이다. 이런 V자 반등이 그려지면 5일도 더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5일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5일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박스입니다. 박스. 자, 보시다시피 거의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박스 하나 생기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박스 하나 생기고 있고요. 그렇죠? 완벽한 박스장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게 일단은 관건이 될 것이고, 자, 여기 보이시면 첫 번째로 뚫어야 될 라인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일목입니다, 일목. 일목. 82달러예요. 82달러를 어떻게 해요? 일단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일목 상단을 일단은 지지를 받아야 돼요. 82달러를 지지를 받아야 이 다음 룸, 여기까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관건은 뭐냐면 오늘 관건은 분봉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건은 82달러를 지금 뚫기는 했는데 82달러를 지지를 하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지지를 하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매수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 이런 자리값이다. 그래서 최소한 82달러 위에서 지지받는 거를 봐야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 포인트 잡으실 수 있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매도를 왜 안 잡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봉을 다시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힘이 강한가요? 매수의 힘이 강해요. 그렇죠. 매수의 힘이 강한데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 봤자 짧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는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82달러 위에서 지지받는 거 보이시면 그냥 매수 하나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게 추세 잡는 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82달러 지지를 받는지 확인한 뒤에 매수 전략으로 보는 게 좋겠다 말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러가 연일 약세를 지속하면서 골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흐름 확인해보면요. 0.76% 오른 온수당 1924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골드 어느 선까지 오를지 궁금합니다. 당일 투자 전략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늘 올 매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매수 가죠. 예. 왜냐하면 일단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자 나스닥하고 이제 커플링으로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5일 분봉상, 일봉상 보시면 자 21선 타고 5일선 타고 굉장히 예쁘게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봉입니다. 11월부터 일단은 여기 보이시면 11월부터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봉이에요. 분봉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매도 치실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매도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분봉상으로 자리만 일단 조금 체크를 해드리면 21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타고 가고 있죠? 21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21선 위에서 지금 이거 5분봉입니다 여러분 골드는 5분봉이고요 골드 5분봉 21선 타고 가는 한해선은 일단은 매수 보시고 이탈하면 관망하시고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면 그때 매수 전략 펼치시는 자 21선 기준으로 매수 전략 펼치시는 이런 기법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대응 전략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선견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셔서 더 다양한 투자 팁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